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 집에서 TV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지금 보이는 요 꽃은 가짜꽃입니다. 여러분 가짜꽃. 산딸나무의 가짜꽃이에요. 지금 요흰 꽃은요. 요 속에 진짜 꽃이 워낙 작아서 벌, 나비 수정시키는 그런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요 가짜꽃을 이렇게 희게 피우고 있습니다. 가짜꽃이지만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요. 아, 속임수의 꽃이니까 당연히 예쁘겠지만 정말 속을 만 합니다. 멀리서 봐도 너무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 많이 피었는데 와, 안올 수가 없겠죠, 그죠? 벌과 나비들이 안올 수가 없겠죠? 참 예쁘게 피었어요. 제가 꽃이 예뻐서 영상에 짧게 담아보겠습니다. 한번 쭉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 산딸나무는요, 한자 이름으로는 사조화입니다. 요 해석을 하면은 사방을 환하게 비춘다는 뜻의 이름인 사조화. 한자 이름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약명은 야여지이고요. 이 나무는 청청나무과입니다. 꽃말은 견고와 희생. 서양에서는 개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꽃잎의 모양이 십자가를 닮았다고 하여 이 기독교인들은 이 나무를 굉장히 신성히 여기는 그런 나무입니다. 또 전해지는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그 나무, 십자가 나무가 이 나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이 꽃잎을 보면은요, 꼭 이렇게 보세요. 가로와 세로가 꼭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저 나무는 저렇게 생겨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얼룩이져 있어요. 예, 진짜 꽃은 요 속에 자그마하게 핀게 요게 진짜 꽃이고, 요 가짜 흰색은 요거는 수정을 위한 유인책을 쓰는 가짜 꽃입니다. 유성화, 무성화 그러잖아요, 그죠? 와, 꽃이 가짜 꽃이지만 정말 예뻐요. 아, 속을 만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진짜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예뻐요. 하얗게 온 천지를 하얗게 뒤덮어 놓은 듯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 효능을 보면은요, 소화불량, 복통, 위염, 위궤양, 피로회복, 노화억제, 뼈건강, 부종, 지혈에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질은 평하고 독은 없고요. 또요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 약용, 관상수로도 빠짐이 없는 그런 좋은 나물, 양나무이죠. 예, 푸른 열매와 숲피는 햇볕에 건조하고요. 꽃과 잎은 그늘에서 말려 사용합니다. 아, 건재 10에서 20g을 달여 드시면 되고요. 꽃차와 튀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꽃은 차로, 그 다음에 튀김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소화불량에 좋은 효능이 있고요. 뼈 건강에는 잎이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참 예쁘죠? 또이 많은 꽃 속에 열매가 또 가을에 붉게 익으면은 또 굉장히 예쁠 거예요, 아마. 얼마나 예쁘겠어요. 가을에 열매가 붉게 익는데 그 모양이 딸기하고 비슷해서 산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밝게 익었을 때는 단맛도 있고 또 생으로도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드셔도 되고요. 아, 산딸 가짜꽃이 참 예뻐서 제가 영상에 담아봅니다.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예쁘게 피어서 제가 영상에 담아 봅니다.
가짜 산딸나무의 꽃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